안녕하세요. 서울당구연맹 표은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약간 속편이랄까? 이어서 하는데요. 플러스 시스템 배우셨잖아요. 근데 플러스 시스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포쿠션제 라인이에요. 그죠? 항상 보면은 이렇게 제가 시스템 가르쳐 드리고 나면은 그럼 저기는 어디로 가요? 그럼 저기는 어디로 가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플러스를 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알아야 되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포쿠션 라인 포인트 좀 한번 짚어볼게요.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시범을 또 이쪽에서 볼 겁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칠 거예요. 치면은 우리가 3쿠션이든 4공이든 숫자 어떻게 됐었죠? 지난 시간에 10, 20, 30, 40, 50, 60, 70, 대략적으로 뭉텅이가 80, 90, 100 이렇게 나갔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 할 때는 요거랑 내공, 그 다음에 도착점이죠. 그 다음에 원쿠션만 알면 됐었어요. 요까지 떨어질 때는. 근데 절로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짧게 해서 절로 가거나 포쿠션째로 날아갈 때 그러면은 저쪽도 포인트를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간단해요. 똑같이 나갑니다. 여기도 10. 20, 30, 40, 50, 60, 70, 80 하고요. 90이 여기에요. 90, 100, 110, 뭐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요 정도로 외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90, 100, 110. 이쪽 내공 쪽은 80, 90, 100. 그죠? 요렇게 하고, 사실 강의를 할 것도 없고, 이거 너무 단순한데, 제가 쳤어요. 요거는 회전이 막 이상하게 걸린 상황이 아니고 평범하게 굴러가는 상황. 어느 정도 회전을 받은 상태에서 굴러가는 상황이면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그리고 원투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역회전이죠. 그러니까 제가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테이블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습니다. 미끄러지는 테이블은 조금 더 나가겠죠. 자, 그러면은 단순한 법칙이에요. 제가 플러스를 쳤어요. 쳐서 떨어지는 포인트가 만약에 30이에요. 그러면은 두 배로 갑니다. 두 배. 포쿠션째는 두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쯤 이쪽으로 가겠죠. 자, 원포인트에서 저번 시간에 배웠죠? 원포인트에서 요 X, 코너 지점을 치면은 우리가 대각선 회전을 주고 치면 얼마 간다고 그랬죠? 20 간다고 그랬죠? 여기서 치면은 30 가요. 그러면은 30에 2배. 자, 한번 가나 볼까요? 대각선 회전 주고 0 포인트를 향해서 칩니다. 자, 조금 작게 왔네요. 예, 이렇게 갔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대략적인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30에서 다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물론 쳐서 어느 정도 힘이 굴러갈 수 있어야 돼요. 막 너무 세게 치면 당연히 승각이면 빠딱 쓰고 이러겠죠. 자, 여러분들이 앞돌리기 짧게 중에서 제일 많이 구사하는 공, 요런 공들. 요런 공들이에요, 요런 공들. 요렇게 있고, 이게 뭐, 사실, 너무 자주 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할 것도 많이 없지만,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요렇게 놓고 나면은, 공이 가까우니까, 요 선택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공을 칠 건데, 딱 보니까, 이제 요 공을 알았어요. 여기가 80이고, 여기가 90, 100. 그러면 여기가 1로 치시려면 95. 1로 치시려면 대략 80 정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공은 굉장히 큰 공입니다, 저 공은. 지금 95에서부터 80, 75까지 다 들어가는 공이에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그냥 반을 잴게요, 반.
80이라고 치고 반 재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잘못 쳐도 여기 떨어져도 들어가고 여기 떨어져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만큼의 여유 공간이 있어요. 저런 공은.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요. 재겠습니다. 80으로 재게요,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40 반이니까 40 들어오면 되는 건데 40은 이렇게 걸려 있죠. 자, 요거 뺄게요. 요렇게 걸려 있어요. 요렇게 걸려 있는데 거의 비슷하죠. 요럴 때 그냥 막 조금씩 옮겨 가지고 뭐 19M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비슷하면 그냥 요렇게 그냥 옮기세요. 살짝 옮겨 가지고 평행하게 살짝 평행하게 옮기셔 가지고 그냥 그냥 치면 되겠네. 그러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치는 거니까 어디 들어가요? 실제로 공은 한 요쯤 요 근처만 맞으면 이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요 근처만. 자, 회전 대각선 주시고 칩니다. 주시고 자, 제가 지금 회전이 조금 덜 들어가니까 요렇게 날라왔어요. 날로 날라왔으면 이거 한 45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날라갔죠. 90 쪽으로 날라갔습니다. 90 조금 안 되게 40 한 2, 3 맞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 워낙 큰 공이니까 이거는 뭐 요 근처만 떨어뜨리면 맞게 되는 공입니다. 자, 또 이런 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흔하게 많이 나오는 공. 자, 요런 형태의 공이 있습니다. 요런 형태의 공이 있는데 공이 또 이렇게 있어요. 또 가까워요. 와, 이거 또 어떻게 칠 방법이 없는데 여기서 치는데 제가 두 배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하니까 60, 70, 80이니까 70이니까 35, 여기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일로 안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힘들어요. 그죠? 나올 수는 있는데 코너로 완전히 놓여 있구나. 그죠? 여러분들 그 방수라고 그러죠. 방수. 요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요거도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여기서 노리는 게 훨씬 막 맞을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노립니다. 자, 90 근처에다 갖다 노릴 거예요. 90 근처에다가. 네? 이렇게 90 근처에다가. 그러면 반이니까 45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요일로 향해서 들어오는 45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또 조합해서 그것만 만들면 되죠. 근데 해보니까 25에 20 요런 숫자가 있는데 바로 옆에요. 그냥 요거는 그냥 바로 옆에다 쳐주세요. 뭐 1, 1, 2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아 대충 여기네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여기다 갖다 치겠습니다. 얇아요. 회전 주시고 자, 이렇게 들어갔죠. 지금 들어오는 거 요번에 좀 정확하게 쳤네요. 요렇게 들어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90으로 날아가서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대략적으로 포쿠션 라인만 이쪽은 쉽죠. 이렇게 하면은 아 반이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야죠. 이렇게 들어와야 맞는구나. 여기는 거의 여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 100이니까 여기가 50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여기는 여기. 여기는 한 여기.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플러스를 이용해서 앞돌리기 짧게 형태 치실 때 포쿠션체 라인 알게 되겠죠. 조금 더 정확하게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